18년, 딱 18년이라 그래요. 18년부터 본인이 갇혔다 그래. 18년. 그러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우울증도 오고, 가정도 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식구들도 편하지 않고, 있는 자리도 편하지 않고, 우울증이라 이제 죽고 싶기도 하고,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겠고, 나 역시도 자꾸 마음의 허공중천에 떠 있었대. 이게 18년, 19년, 2000년, 2021년까지 이어온대. 이해했어요. 근데 나 그때부터 이제 관제도 딸고, 문서 변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올해만 비단, 시끄러운 인간사가 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44살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대. 왜냐면 본인이 지금 갈곳 잃은 그길 잃은 개 같은 거, 양 같은 느낌? 어디를 봐야 될지를 지금 좀 모르실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게좀 두려워요, 본인이. 사람. 그러니까 친한 친구랑 아니면 식구들이나 있으면 한 곳을 계속 파요. 한 곳을 계속 판다고. 어떤 화제를. 나의 지금 문제점. 이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한가, 이 사람 볼 곳은 별로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왜냐면 다 끝난 싸움이라 그래요. 이미 그 오래 전에, 한 4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조금, 그런 기미가 이미 보였어요. 아니에요. 딱 18년이라 그래요. 18년부터 이제 본인이 37, 36자락부터 이 기미가 보였대요. 헤어짐이. 근데 본인이 눈치 못 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본인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비단 지금만의 본인이 고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어져라, 헤어지지 말아라. 예? 이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해요. 왜냐면 이 양반 자체도 작년에 공방수가 확 들었거든. 이 대주. 그러니까 한 공방 이별수는 공방수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말부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각방을 좀 쓴다든지 겉도는 게 공방수고 그다음에 이별수는 진짜 헤어질 수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부분은 몇 번의 고비를 조금 맞이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올해 지금 신축년에 이 맞이한 게 아니라 작년에랑은 좀 치달았었고 이게 근데 우리 둘만의 문제는 좀 아니에요. 이 결정적으로 막 치달고 막 이렇게 한게 외부 요인도 조금 많았어요. 처음 신혼 때부터. 아니에요? 외부 요인이 뭐가 있을지 잘 그냥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외부 요인도 많았었다고. 그냥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둘만의 결혼이면 참 좋은데,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집안과 집안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외부 요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고,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도. 그래서 다 끝난 게임처럼 느껴져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이게 본인이 오래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혼자 안고서 좀 소갈이 한 기간 있죠. 이것도 조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44까지 지금 본인이 좀 우울증 아닌 우울증 있죠. 원래 나를 잃어버린 듯한, 그 기분을 조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한 45 돼야지 좀 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많이 올해랑 작년에랑 39, 40이 자락에 많이 힘들고 버거웠을 거야. 그래도 본인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같이 한 공간에 계세요. 그러면 본인이 나왔어요.
그냥 애들 데리고 문서 변동 이동은 좀 하셨겠네. 그렇겠다고. 점을 보러 오실 때는 마음을 조금 열어 주셔야 저가 점사 보기가 조금 편해요. 네, 네 했어요 다. 뭐 그 이혼이 소송 중이지. 뭐 주민등록 주거지도 변경을 했고요. 네. 다 할 건 했어. 그 법적으로는 그것만 지금 소송 중이라. 그것만 좀 마무리가 조금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긴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아. 싫어해요. 안 하고 싶어요. 뭐를, 이혼을? 그러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이 싫다는 거잖아. 네. 이 남자가 정말 애기 아빠로서도 결격사이고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저랑 안 맞는 거 둘째 치고, 아이를 같이 교육함에 있어서 너무 좀 힘들더라고. 성격이 너무 아프다.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더 아이를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뭐 돈을 못 벌어오거나 밖에서 바람을 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성격이 너무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애를 했는데도 그러네요. 근데 헤어지셨잖아요. 근데 내 말 잘 들으시라고 헤어는 지셨는데 소송 너무 헤어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와버렸다니까 본인이 이 스트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안 맞는 거에 대한 이게 한 18년도부터 시작이 됐대 본격적으로. 정말 본인이 고민하고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이거 행복해야 돼. 왜 행복하지 않는 느낌 있잖아 본인이. 그 느낌을 받은 게 18년 정도부터라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헤어져 놓고 또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엄마로서 아픈 거 그런 거는 조금 있으실 거라고. 이게 한 4, 5년간 간다고 본인한테.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고. 근데 나 하나만 이제 물어볼게요. 건강검진을 조금 자주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저요? 건강한 편인데. 건강한 편인지는 알아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병원 잘 안 가는데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갑상선이나 유방, 자궁쪽 좀 관리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산부인과를 좀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해주고 싶고, 본인도 성격이 너무 예민하시고. 점점 뾰족해지는 것 같긴 해요. 예민해지시고, 좀 까스러워 지면도 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아니어도요, 본인은. 이혼을 맞닥뜨려졌을 거예요. 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족도 있죠. 사람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못 느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라도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남자분을 만나셔도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이게 손가락을 접어요.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을 분명히 100일 지나면 찾아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분이 됐든 다른 남자분이 됐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은. 지금은 본인한테 다 심각하게 다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혼자 있으신 게 좀 편하실 것 같아. 성격 자체가. 쭉이요? 쭉? 근데 본인이 지금 누구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실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냥 그때뿐일 거예요. 그냥 그거에 또 본인이 속상해 하시지는 마르시라고. 양손에 떡을 다 쥐고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잖아요. 어떤 부부든 맞춰가면서 사는 건데, 대한민국에 100년으로 하신 분 중에 내 와이프에 만족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어요. 오히려 싸우는 부부는요, 건강한 부부는 맞아요. 말을 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하는 이 부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싸움을 한다는 거는 언젠간 또 합의점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혜롭게 못하는 것도, 그쵸?
왜 본인 직업 갖고 계세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본인 선택을 했고.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는, 실은, 뭐,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인데? 네. 소송 중인데? 언제 만나셨는데? 조금 됐어요, 되기는? 네. 그게 몇 년도? 작년. 작년? 네. 그러면 이 남자 때문에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전부터 너무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요. 내가 이미 말을 드렸잖아. 어떤 남자를 만나도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또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44살에서 5살까지는 본인이 이 우울증에 시달릴 거라고, 이 마음이 한쪽이 허할 거라고,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누군가가 있어도 그 남자도 100% 나를 채워줄 수 있으신 분은 없어요. 그걸 감안하고 지금 만나시는 분도 만나셔야 돼. 지금 현재 그분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실은 그거예요. 근데 언니 지금 소송 중이잖아. 아무리 물어보고 볼 게 있고 아닐 게 있잖아. 사실은 좀 그거는 좀 어긋난 거긴 해요. 만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는, 나는 내 입장에서는 아까 답을 줬잖아 언니한테. 말 속에 점사 치면서 말 속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언니 지금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보니 보니 이 사람하고 살면서 까칠해졌고 예민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지금 대주님 있잖아, 지금 소송 중인 분하고 살면서 내가 많이 예민해졌고 까칠해졌기 때문에 이게 잘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결혼 생활 한번 실패를 하면 그 전께 처음에 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도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면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 100% 만족이 없다 언니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의 남녀 간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는 이상무예요. 근데 이거 연애까지는 괜찮아요. 살림이 합쳐졌을 때 분명히 언니가 또 내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니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뭐 합치고 결혼까지 이렇게 여기 와서 의논할 일은 지금은 아니다. 그 사람하고 지금 만나시는 분하고 1년이 됐던 결혼 생활을 한 도중에 만났던 그거는 상관없이 없이 그 사람하고 결혼을 지금 꿈꾸는 거는 아니다. 그게 누구든 지금 네. 제 상태에서는 누구 상태에서는 그래 버리면 또 첫 번째처럼 또 그래. 두 번째 잠수도 잘못 채워 버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45살 넘어서 넘어서 생각을 하셔라. 이해하셨죠? 나 나쁜 뜻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맞는 말씀이시긴 하시죠. 본인은 지금 어떤 상태면 누구한테 지금 위로받고 싶거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위로는 마음의 위로는 좀 되겠지만 나의 모든 거 있잖아, 이 아픔을 보상해 줄 수는 없어요. 보상 심리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아니잖아.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싸움이 또 끝나고 이 싸움이 마무리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내 마음을 도닥거려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네? 필요하잖아. 그 마음을 도닥거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아파요 나중에. 왜? 이게 아픔이 결혼 생활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ING 되고 있고 헤어져.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단 말이야. 언니 네가 남자가 생겨서 이혼을 했다라고 또 생각을 해버리잖아. 그죠? 네, 뭐 그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 생각. 언니 니만 아는 진실이잖아. 그치? 원래 내가 그잖아. 18년도부터 너는 이혼을 하려고 만났어. 그러면 작년 2000년도 이 사람을 만났어. 그잖아? 그러면은 내가 점사 봤을 때는 18년도에 이미 37살 자라게 이미 36살 자랑 이미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이야. 그때부터 마음을 중심을 못 잡고 있었어. 어? 근데 남자가 생겼다고 이혼을 했냐? 어? 아니 그 경우는 이혼을 결심을 했냐? 이거는 내가 점상에서 보는 나하고 언니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아 이혼 결심을 이미 오래전에 했구나. 어? 결혼 생활 힘들었구나를 나하고 언니만 아는 진실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잖아 언니.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을 때는 어때요 언니?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네. 어. 그냥 다른 사람 제3자 제4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제 남자 만나서 어? 이혼한 거야. 이렇게 속 말이 돌아 언니. 남들은 언니 아픔을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그 오늘은 그 남자에 대해서 고론을 하지 말자. 네. 이해했지 언니? 고론을 하지 말자. 너도 아프고 점사 보는 나도 아프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얘기를 했고 어? 언니는 누구를 지금 만나도 어? 똑같아요. 어? 44, 45가 지금 내가 내 마음이 허공중천에 떠 있어요. 어? 아무리 좋은 어? 사람을 들여다 대놔도 어? 여기가 총 맞은 것처럼 아플 거라. 어? 그래서 만났을 때는 좋으나 집에 돌아오면 또 허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든 언니를 위해서든 그 공백 기간을 조금 두시는 게 옳다. 이해하셨지? 만나는 것까지는 나는 뭐라고 안 해요 언니. 예? 할 이유도 없고. 아 그러니까 뭐 만나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막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미래를 약속하거나 막 그러면서까지는 하지 말아요. 옳지. 그러면 너가 또 아프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냉정해질 수 없다. 그잖아. 근데 이게 누구를 만나 보면 뭐 그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고등학생들 20대 초반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 둘 다 성인이니까 한참 성인. 근데 언니 지금 그 남자랑 미래를 꿈꾸기에는 언니 미래를 꿈꾸기에는 언니 네가 너무 마음이 허해요. 어 그러니까 막 욕심을 부려서 지금 당장 막 해서 그렇게 잘못될 것 같으면 밀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해하셨죠? 조금 더 고심하셨니? 그리고 오히려 이 지금 이 법적인 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막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돼 있었고 근데 10년간 살았으니까. 금전적인 것도 그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싫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 남자 있는 건 알아요. 그러면 소송 걸 때 그걸로 같이 걸어요? 아 저한테 소송은 안 걸고 그 저분한테 걸죠. 아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걸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걸면 이혼을 못하죠. 아니 이혼을 해야 되니까 이혼하기 싫을 거니까 저한테는 못하죠. 안 하죠. 지금 근데 조정 기간이긴 해요. 제가 하자고 했고. 근데 어찌 됐던 거 아니 언니 너도 후회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분이 헤어지는 거야? 아니요. 이분하고 헤어지는 거 자체를 후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야? 아니요. 내 삶. 네. 근데 그러기에는
애기들도 뭐 그쵸 초등학생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예, 그럴 수는 없긴 해요. 뭐 후회를 하면 어쩌겠어요. 나만 사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챙겨야 될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당연히 지금은 근데 언니 분명히 실패할 것 같긴 해. 언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언니랑 이 나라천 대주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찌 됐던 간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 속에서 지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우리가 같이 살았던 때보다 지금이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 예전에 뭐 당연히 싸웠겠죠. 아무리 애들 앞에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것보다. 근데 언니 지금보다.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다. 그냥 언니 솔직히 말해서 애기들이 아빠가 없는데 엄마가 없는데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언니. 왜냐면 맞아요. 엄마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빠만 엄청 잘해줘도 열 엄마를 데리고 와도 그렇죠. 빈자리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 엄마가 최고고. 근데 그 막 내가 너무 불행한데 제가 아이들한테. 근데 언니는 어떤 게 불행했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사랑 타령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눈 떠서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자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다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남들 다른 부분은 어떻게 사는지.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개가 하루 일상에서 부딪히는데 뭐 대부분 잘 그냥 넘어가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100년 해로도 하고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겠죠. 근데 저는 못 참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남편도 처음에는 이제 봐주다가 본인도 이제 점점 못 참았겠죠. 네. 좀 더 참았어야 됐나? 남들처럼. 뭐야? 아니 애기들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어딨냐? 어? 근데 저는 또 이런 말 하면 이제 우리 엄만 나보고 되게 이기적인 년이라고 이제 막 그냥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행복하고 제가 좋아야지 아이들한테도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도 보고 그럴 것 같 그런 거는 맞는 것 같거든. 제가 우울하고 제가 불행하고 내가 미쳐 죽으면 아이들 예쁜 말 안 나와요. 단 뭐 밥 먹고 학교 가라 이 말도 예쁘게도 안 나와.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차라리 내 마음도 좀 편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도 보고. 일단은 언니 소송 중이니까 일단은 뭐라고 할 얘기는 없어. 이미 IND 중이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지금 나라천 대주가 언니 못지않게 힘들 것 같아. 지금 엄청 힘들 거겠죠. 에? 미쳐 죽겠죠. 이게 자기한테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하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도 관제는 작년부터 따랐어요. 작년부터. 안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시더라도 너무 아픈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안 해야 될 말도 너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언니. 근데 이미 다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여기서 하고 서류 정리만 되게끔 조금 하고 이게 내년 봄까지는 조금 가실 것 같아요. 둘의 이 싸움이.
두 부부의 싸움 있죠? 소송으로 이 치닫는 게 내년 봄까지는 질질 끌어질 것 같아. 어? 이해하셨죠, 언니? 예. 그때까지, 예? 본인도 마음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려고 지금 눈물이 꽉 찼잖아, 어쨌든. 야, 가정을 지금 깨고 아이들을 혼자 키운다는 거는 여자든 남자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언니. 너무너무 싫던 부부도 헤어지고 나잖아요. 어? 너무너무 싫은 부부도 헤어지고 나면 애기 양육 부분에서요. 아, 이거 혼자 하는 거 장난 아니네라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 크게 뭐 친정 식구나 시댁 식구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각자. 이해하셨죠? 애들이 어릴수록 더 그래. 그렇지만 언니도 지난 10년을 좀 돌아보면서 몇 년은 나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 언니. 예? 예? 어차피 예? 한번 깨졌잖아. 어? 서로의 믿음도 깨지고 신뢰도 깨지고 다시 붙일 수 있기에는 예? 언니 지금 나중에 그럴 거라고. 이쪽도 깨졌고 응? 이쪽에는 유책 배우자로 해서 저기 상간 소송을 해버렸으면 언니 어? 이 남자하고 언니하고 또 만날 때 어? 솔직히 자유롭지는 못해. 그게 항상 남아있어요. 어? 남아있다고 언니. 근데 차라리 이 남자가 소송을 하지 않게끔 언니가 조금 처신을 했었어야지. 맞아. 어? 완벽하게 끝나고 차라리 만나버리던지.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누가 말씀을 하셔도 맞죠. 어 맞잖아. 근데 지금 내가 오늘 말 여기에서는 어 조금 하지 말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하지 말자는 얘기는 뭐냐면 언니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 전에 이미 빡스락거리던 가정은 맞아. 그 남자 때문에 지금 빠그라졌던 가정은 아니야. 불명이 점상에서 내가 그 말은 하잖아. 본인이 앉자마자 18년도부터 본인은 어? 기로에 섰었다고 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이미 본인한테 꽉 차 있었던 운기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을 했어. 어? 했는데 이 아픔이 조금 가고 내 새끼들도 어? 내 새끼들도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요즘 애들 정말 영악해요, 언니. 요즘 애들은 내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까? 대학교까지 잘 졸업할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해요. 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양육을 한 게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나? 엄마를, 아빠, 엄마, 아빠 그 기로에 항상 서 있는 게 요즘 애들이에요. 그거를 아는 순간 요즘 애들이 참 슬프구나 생각을 해요. 우리 때는 그거를 몰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알아요.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성숙한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 너도 지금은 응? 기준님도 좀 가슴 아픈 그거를 조금 쓸어내리면서 그 시간을 조금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남자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만나시는 분. 33시. 근데 이 남자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성씨가 뭐야? 이요. 응? 이. 인? 이. 이? 이. 근데 언니하고 이 남자도 안 맞은 거 알죠? 왜요? 어, 이 두 사람은요, 말로 싸우지는 않아요. 어? 말로 싸우면 이러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자꾸 부딪히는 거를 우리가 상충이라 하거든. 근데 그러지는 않아. 근데 두 분은 언니 서로 약간 미워요. 나중에. 미워해요? 예. 너 때문에 원망을.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이것까지 감수했어. 너 때문에 이걸 해요. 근데 이 사람 아빠 노릇 못해요. 아 우리 애기들 아빠. 네. 아빠 노릇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애기 낳아달라고 할 건데. 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텐데요. 어, 그거는 모르잖아요. 남의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주가 있고요. 남의 아기를 못 키우는 사주가 있잖아.